BJ님은 랜선 연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랜선 연애를 되게 정말 매우 매리 극혐하는 게요. 연애를 하기 전에 랜선으로 알다가 만나서 사귀는 건 별로 그렇게 상관을 안 해요. 근데 랜선으로 막 오로지 목소리로만, 오로지 인터넷으로만 만나는 커플이 있어요. 와, 내가 그거를 되게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물론 사랑의 방식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은 저는 그걸 되게 싫어한다는 입장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한 커플을 봤어요. 옛날에 게임 방송 BJ였는데 랜선으로 연애를 했어요. 여자 BJ랑. 근데 스카이프로 막 애정 표현하길래 뭐 괜찮다 이랬는데 여러분들 데이트를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마인크래프트 월드맵을 되게 이쁜 걸 만든다? 놀이공원 같은 걸? 그리고 거기서 서버를 열어서 둘이 놀아. 그게 데이트야. 거기서 막 봄꽃 모드 같은 거 봤잖아. 오빠, 봄꽃 내려. 오늘 봄인가 봐. 와, 근데 좀 부럽긴 부럽더라. 봄꽃 보러 직접 발안 움직여도 되잖아요. 마우스만 이렇게 움직이고 목소리로 막, 사랑해, 사랑해만 외치면 되는 거잖아요. 랜선 연애를 하면요.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상대방의 성격은 어떤지 정확히 나타나 있지가 않아. 상대방을 잘 알지도 못하고 사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안 좋던데, 랜선 연애는 되게 사건이 많아요. 싸워도 비싼 아이템 뿌리면 금방 화이겠네. 자기야, 화났어? 내가 다이아몬드 블럭 줄게. 이거 해체하면 다이아몬드 9개 나온다. 그리고 랜선 연애는 랜선 연애로만 하고, 실제로도 다른 여자랑 또 연애는 양다리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랜선 연애 별로 싫어한다고요.